자, 뉴욕 3대 지수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다시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양상이었고요. 전체적으로 3대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. 자, 일단은 다우존스 지수가 1.2%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.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더 깊었습니다. 2% 넘게 2.18%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고요. S&P 500 지수도 역시 1.7% 가까이 하락하면서 큰 개파락이 나오는 오늘의 시장의 양상이었습니다. 자, 국채금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2.78%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. 최근에 계속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, 자,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성장주나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. 이러면서 오늘 특히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자, 여기에다가 중국의 셧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경기 상황을 좋지 않게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.78%, 2019년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양상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오늘 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업종별로도 보겠습니다. 11개 업종 가운데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. 오늘 보시는 것처럼 11개 업종이 전부 다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산업 섹터와 필수 소비재, 금융 섹터가 그나마 조금 하락폭이 적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.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.87%, 기술주가 역시 2.17% 하락했고요. 오늘 국제유가도 또다시 급락이 나왔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2.37%로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왔고요. 전반적으로 시장이 모두 다운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종목별로도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성장주들의 일제히 하락세가 나왔고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4% 가까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. 애플도 역시 2.5% 넘게 하락세가 나타났고요. 엔비디아가 오늘 큰 하락이 나왔는데 베어드 측에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.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5% 넘게, AMD도 역시 1.6%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. 페이스북의 메타 플랫폼과 구글의 알파벳도 역시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고요. 그나마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트위터의 주가가 오늘 좋게 나왔습니다. 트위터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이사회에 합류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오히려 트위터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트위터의 주가가 1.7%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. 이외에 AT&T도 좀 오늘 주가가 그나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디스커버리가 분사가 완료됐다는 소식 때문에 AT&T가 오늘 7% 넘게 급등세로 나타냈고요. AT&T에서 분사해서 워너미디어에서 합병돼서 새롭게 신설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도 역시 오늘 상장하면서 거래가 시작됐는데 좋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이외에 테슬라가 오늘 또 좋지 않았습니다. 4.8%나 넘게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중국에서의 셧다운 영향이 중국 쪽에서의 테슬라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4.8% 하락세를 나타냈고요. 자, 이외에도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.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고 반면에 항공주들은 그나마 오늘 좀 좋은 양상을 나타냈습니다. 전반적으로 항공주들은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면서 항공주들이 거래를 마감하는 오늘 시장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.